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호입니다. 오늘 리뷰는 오라이트 15주년 기념 이벤트로 돌아온 발더 프로 R입니다. 그동안 단점을 위주로 얘기를 했지만 다행히 협찬이 끊기진 않았네요. 그동안 영상 제작 요청이 몇 번 있었는데 우리가 레인지 오픈하면서 너무 바빠서 좀 거절을 했었지. 저도 이 제품 나올 때 관심이 좀 있었는데 형 볼 때 어떤 거 같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성비가 꽤 좋은 거 같아. 기존의 프로 모델에서 외부로 돌출되어 있던 레이저 모듈이 라이트 내부로 내장되었는데 룩 자체는 X300처럼 튀어나온 부분 없이 깔끔해졌어. 그냥 라이트처럼 보이는데 레이저 사이트가 내장되어 있으면 성능은 둘 다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최대 출력이 1350루멘이고 최대 조사 거리는 200m라고 해. 레이저 모듈은 5mAh짜리 그린 레이저라서 야간뿐 아니라 주간에서도 꽤 선명하게 보이는 편이야. 그리고 영점 조절도 되고. 외치에서 쓸 일은 없겠지만 타겟팅 할 때는 꽤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배터리는 X300처럼 교환하는 거예요? 배터리는 내장식이라서 교환은 못하지만 오라이트 특유의 자석 단자로 충전이 되고 충전 단자에는 RPL7 리모트 스위치도 부착이 되어서 라이플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지. 라이트랑 레이저 선택은 어떻게 해요? 따로 뭐 버튼이 있나? 베젤을 돌려서 선택하는데 라이트만 켤 수도 있고 같이 켜거나 혹은 레이저만 켤 수도 있어. 조작이 생각보다 간편한데 그럼 밝기 조절은 따로 없어요? 스위치 조작은 짧게 누르면 온오프가 되고 길게 누르면 누르만큼 켜지고 더블 클릭하면 라이트 밝기가 조절이 돼. 그리고 양쪽을 동시에 누르면 스트로브 모드도 지원이 돼. 마운트는 레버식으로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글록같이 권총 프레임에 장착하는 어댑터가 기본 부착되어 있고 피카티니 레일에 부착하는 어댑터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어. 이 나사의 파란색은 풀림 방지제예요? 맞아. 록타이트 같은 풀림 방지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처리가 되어 있어. 레이저 조절 용 무드 나사도 추가로 들어있고. 이런 점 되게 꼼꼼하고 좋은 것 같네요. 마운트에 장착되는 느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혹시 레일 폭이 다르다면 레버 반대편에 있는 나사를 돌려서 조정도 가능해. 그리고 레이저 사이트 기능이 통합된 베젤은 외부 치수를 키우지 않으면서도 용점 조절도 되어서 좋은 것 같아. 다만 레이저 용점 조절용 나사가 별도의 클릭감이 없고 따로 고정이 되는 타입이 아니라서 사각 진동에 풀릴 수 있는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 그래서 여분의 무드 나사를 추가해준 것 같아. 그리고 일단 다 좋은데 오라이트 제품이 표면 처리가 유광에 가까운 반광이라서 총에 장착하는 라이트지만 택티컬과는 약간 거리감이 있는 왠지 등산용품 같은 느낌이 아쉬워. 전에 얘기했듯이 품질 관리 차원에서 흠집이 나지 않도록 선택한 것 같은데 무광으로 출시를 해준다면 좀 더 많은 선택을 받지 않을까 싶어. 저는 사용해보니까 라이트 밝기도 괜찮고 레이저를 잘 쓰진 않지만 어쨌든 기능이 달려있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특히 스트로브 모드 같은 경우는 X300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데 이 제품은 스트로브 모드가 지원이 되니까 게임에서도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오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X300 홀스터를 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글록용 X300 홀스터에도 그대로 수납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버튼 스위치가 X300은 아래로 내리는 타입이라서 총을 쥔 반대편 손으로 눌러서 조작할 수 있는데 반면 이 제품은 옆에서 누르는 타입이어서 잡고 있는 그립을 살짝 풀어야지 누를 수 있다는 게 좀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라이트가 발열이 좀 있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써보니까 X300도 사실 발열이 꽤 있는 편이어서 이 부분은 크게 단점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오라이트 발더 프로 R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오라이트답게 만듦새도 좋고 잘 짜여진 구성의 제품으로 할인가에 구매를 하면 진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인 것 같네요. 지금 동영상이 올라간 4월 25일 8시부터 15주년 기념 행사가 진행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정보란에 올려두겠습니다. 오라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하실 때 정보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저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용 할인 코드인 에어6를 넣으시면 이벤트 할인 제품을 제외하고 상시 할인이 되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라이트 제품을 살펴봤는데요.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에어6TV 장소연이었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이거 봐라. 너 붓잖아. 프리즈! 재밌냐? 재밌는데. 수고하셨습니다.